속초에는 이름난 항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가면 을의 항구에 들러서 회 한 접시 먹고 빨간 등대를 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항구마다 다양한 특색을 가진 속초 항구로 떠나보시죠. Claire, the moment I met you. 가을의 끝자락. 떠나가는 가을의 아쉬움을 항구에서 달래보면 어떨까요? 2014년 가을, 이 진한 가을 향기 속에 속초 항구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속초시의 가장 북쪽, 고성과도 맞닿아 있는 작은 항구 장사항입니다. 장사항은 스포츠 레저 항구로 유명한데요. 오징어 맨손잡기를 비롯해 통발 체험, 갯바위 낚시 등 사시사철 다양한 어촌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하고 청정한 어촌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정겨운 마을이기도 하죠. 여기 장사항을 보니까요. 규모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경치가 참 예뻐요. 네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장사항은 예전에는 그 사진항이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행정상 그 장사항으로 불리게 됐고요. 어촌 체험 마을로서 그 동네 폭우가 상당히 아담스럽고 깨끗하고요. 바닷물도 공장지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청렴한 바다로서 낚시꾼들이나 일반 바다 그 경치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어촌체험마을 항구입니다. 네, 이곳 장사항은 어촌체험마을로도 유명한데요. 배를 직접 타고 나가서 낚시도 체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배를 타고 직접 바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항구의 진짜 매력을 느끼기 위해 고깃배에 몸을 실어봅니다. 푸른 동해바다 위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장사항 인근에는 배낚시어장이 형성돼 있어서 한가롭게 세월을 낚는 강태공이 돼볼 수도 있답니다. 네, 저는 이 한강 유람선 이후에 배라고는 처음 타보는데요.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오니까 일단은 이 장사항의 멋진 풍경을 전체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느낌이 정말 시원하고 좋은데요. 여기에서 낚시 체험까지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햇살이 비친 바다는 은빛으로 빛납니다. 잔잔한 파도에 고깃배는 요람처럼 가만히 흔들리고요. 나만을 위해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가을바다는 참으로 황홀한데요. 뜨거웠던 여름바다의 열정과 차디찬 겨울바다의 쓸쓸함 사이, 이 따뜻하고도 정겨운 가을바다의 운치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도 장사항의 특징입니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는데요.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와 마을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장사항에는 모래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네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속초항입니다. 속초항은 도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구의 정취와 바다, 또 다양한 먹거리까지 고루 갖춘 활기찬 항구죠. 난전에서는 어민들이 잡아올린 자연산 활어를 저렴한 값으로 구입해 맛볼 수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어종은 수시로 바뀌지만 맛있는 생선을 고르는 법은 늘 똑같습니다. 그때그때 잡히는 싱싱한 활어들이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특히 요즘은 겨울철 별미인 양미리와 도루묵이 지천인데요. 양미리 굽는 구수한 냄새가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오동통 살이 오른 양미리들,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속초항의 양미리랑 도루묵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여기 저 영랑호 여행 왔다가 안산에서 지나가니까 여기 축제를 해서 어저께 지나가다가 잠깐 보고 아 내일 다시 오자 해갖고 온 거예요. 이게 바다도 구경하고. 지금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가을 여행 나오신 것 같은데 평상시에 이렇게 도시에서 생활만 하시다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도 보고 싱싱한 물고기도 보고 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뭐 우리는 저기 지금 안산에서 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동료들 이렇게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다 같이 이렇게 휴무 맞춰서 나와서 바다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도루묵도 사가고 너무 좋죠. 이 속초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높은 등대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항구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느껴보겠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속초 등대전망대에 올라봅니다. 등대전망대는 속초 8경 중 하나인 만큼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여기 등대전망대 끝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높은 데서 보니까 넓고 푸른 바다가 쫙 보이고요. 또 바로 앞에는 항구도 보이고 저쪽 끝에는 속초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높은 데서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데요. 나 그대 방에 놓인 작은 그림. 멀리 설악산 대청봉부터 해안을 따라 자리 잡은 아기자기한 항구들까지 속초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백사장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속초항과 동명항은 일출명소로도 유명한데요. 등대전망대와 영금정에 올라 가슴 벅차오르는 일출을 감상해보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외옹치항입니다.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그마한 항구인데요. 해안가에 불쑥 튀어나온 지형 때문에 외옹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완만한 해변 끝에 톡 튀어나와 있는 외옹치항에는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외옹치항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항구답다라는 겁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고 작고 고즈넉한 옛 어촌마을의 향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민들이 직접 잡아올리는 자연산 어류가 유명하고 낚시 천국이기도 한 외옹치항. 조용하고 평화로운 항구의 모습을 느끼기엔 제격입니다. 여기 앉아있으니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마음이 진짜 편안해지고 정말 좋은데요. 무엇보다 여기 바닷속이요. 전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맑다라는 느낌으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고 뭐 유리알같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깊은 속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왜 동해바다의 바다색은 바다 색깔은 가을이 되면 초록색으로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맑아서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 있죠. 탁한 초록색이 아니고 이거 직접 보셔야 돼요. 빨리 와서 보세요. 진짜 예뻐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롱하고 투명한 물빛, 정말 아름답네요. 동해안의 맑고 푸른 바다 빛깔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외옹치항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대포항, 전국 최고의 관광어항으로 유명하죠. 네, 이곳은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관광어항인 대포항입니다. 이곳을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현대적인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활기찬 항구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죠? 과거 활원 안전이 즐비했던 대포항.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깔끔하고 잘 정비된 현대식 항구로 거듭났습니다.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갖춘 대포항은 종합 관광어항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연중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포항의 명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밥을 먹고 왔는데도 이 냄새를 맡으니까 바로 새우튀김 골목이죠. 싱싱한 생물로 튀긴 고소한 새우튀김.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먹어봐야겠죠? 네, 저희 그러면 요거 꽃새우로 5,000원어치만 주세요. 네, 서비스! 와우! 기름 뿌렸다고 아삭해요. 노릇노릇 이 오동통한 자태에 침이 꼴깍. 대포항 새우튀김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것 같은데요. 진씨, 새우튀김 맛 어때요? 새우튀김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여기 속초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새우로 만들어서 그런지 고소하고 뭔가 새우의 향이 더 진하게 새우 과자 먹는 그 향보다 더 진하게 나거든요. 진짜 맛있는데요. 싱싱한 먹을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대포항. 넓은 항구의 품 안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대포항이 가진 매력입니다.
속초의 내 항구, 저마다 분명한 색과 개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속초 항구로 떠나보세요. 갈매기 울음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내음 속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사항부터 국내 최대 관광왕인 대포항까지 이 속초의 항구들은 저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해안선을 따라 여행도 즐기고 고즈넉한 항구의 정취를 느끼면서 여유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